오늘은 설득 스피치의 3요소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설득의 3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에토스란 연설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인격 및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설득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나 공신력을 긍정적으로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토스란 청중의 감성, 심리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스피치에서 청중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거나 청중의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로고스란 증거 자료를 토대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로고스의 대표적 구조는 바로 주장 그리고 증거인데요. 화자의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청자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3요소를 잘 기억하시고 설득력 있는 스피치를 활용하셔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